사실이잖아. 여자 만났잖아.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아니에요. 왜 날 속여. 다른 배우들은 이제 이렇게 그 씬 딱 연기하고 나오면 하, 대사가 좀 별로였어. 표정이 좀 별로였어. 근데 네. 우리 누님은 딱 나오시면서 야 표창이 중앙에 안 꽂혔어. 아, 아. 제대로 안 맞았어. 이러면서. 약간 무사 기질이군요. 회원 목소리도 네. 참 오랜만인데, 그죠? 아 그죠. 예. 근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도 바람 목욕을 같이 한다는 게. 진짜예요? 웬일이야? 아이가 뭐랄까 늦댄다 그러나요, 바하가? 아. 그래서 아직도 뭐 쉽게 해서 아빠 목욕하자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언젠가 토크쇼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어. 예. 아 그러면.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시겠네요. 근데 저희 집은 그냥 에덴 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 잠깐만 그러면 표인봉 형님 집에 네. 놀러 가면 저희도 에덴 동산 해야 되나요? 아 진짜? 아니 그 에덴 동산이니까 아, 저희도. 아 정말. 네, 저 두 사람 오면 선악과를 따먹을까봐 예. 초대를 못 하겠어요. 예. 아 그렇군요. 어 야. 자 1990 그땐 그랬지 특집 이번에는 귀여운 두 남녀입니다. 아... 성대현 박슬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쿨과 남다른 인연이 있다고요. 사실 쿨뿐이 아니라 다 남다른 인연이 있지만 쿨은 특히 남다른 인연이 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처음에 데뷔를 사실 쿨로 할 뻔했거든요. 우와. 근데 저는 사실 그 전에 아리에프 팀 제의를 받았거든요. 아. 근데 혹시나 이렇게 재보려고 갔어요. 어머. 갔더니 김성수 씨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그룹인가 보다. 이게 어.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어. 나는 떳떳하게 하고 싶다. 어. 좀 이제 남자 셋이서 잘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네. 쿨을 포기하고 대신 후배인 이재훈 씨를 제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어머. 그래서 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통 인연이 아니네요. 어, 나는 집에서 매일 울었어. 쿨할걸? 쿨할걸. 어머. 예, 아, 잘했어요, 잘했네. 네네. 자, 그래서 우리 슬기 양은 뭐, 190 스타 중에 좋아했던 스타 있나요? 아, 저는 뭐, REF, 태사자, 뭐, 캔 많지만, 저는 이글5를 좋아했어요. 오징어 외계인, 외계인 여러분들 아세요? 오늘은 오징어 소풍 가는 날! 호! 예, 저는 이글, 이 노래를. 이글, 배우 유아인 씨랑은 절친이라고 오. 들었습니다. 아, 네. 안 믿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예선 들어가는데요. 예선 저는 도전 50곡입니다. 이 안에는 네. 여러분들의 전곡, 국민의 창고 다 담겨 네. 있고요. 저희가 가사만 심사합니다. 자 그럼 먼저 표현봉 씨하고 장정희 씨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한치는 추억 속에 그대. 역시 90년대 정말 인기 많았던 노래입니다. 예, 윤상 씨 노래예요. 하트는 지난 추억 속의 그 길은 이젠 다시 걸어볼 수 없다 하여도 이 내 가슴에 지워버릴 수 없는 그때 그 모든 기억들 그때의 사랑이 지나간 그 자리에 홀로 된 나의 슬픔 고독뿐 그때가 다시 올 순 없어도 지나간 추억만은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답던 사랑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답던 기억뿐 아 백희성 씨 좋은데요. 어,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발라드가 나오면요 의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부탁해요. 예, 예. 네, 저희도 좀 부탁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출장 밴드예요. 예, 예. 자, 두 분 갑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주세요. 이번 안에 끝내 주겠어 멈추어. 69. 96. 하야. 서죠 돌리도. 세세. 하야 돌리도. 예. 1, 2, 3